네, 여기 내세요. 여러분,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쳤어.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운입니다. 제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주방 있고 바로 룸 하나요. 그리고 화장실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혼자 지내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운동을 하면 거의 홈트 한평 공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맨몸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헬스장을 간다고는 하지만 매일같이 못 가고 그리고 크로스핏은 더더욱 못 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체육관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헬스장을 등록해놓고 가고는 있었는데 며칠 전에 메일이 왔습니다. 더스크랙이라는 회사에서 홈짐 세트를 협찬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홈짐 세트를 놓을 곳이 없어요. 제 자는 곳을 빼서 홈짐 세트를 넣어야 되나? 물론 홈짐 세트를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홈짐을 갖춰야 되나?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량 조절을 할 수 있는 덤벨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턱걸이, 친딩, 디핑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넣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층고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뻗어서 살짝만 올리면 이제 닿이는 정도예요. 턱걸이는 문틀에 끼우는 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쯤에 그런 메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홈짐 세트를 협찬해 준다기에 제가 덥석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홈짐을 갖춰서 제가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운동을 한번 해보자. 요즘에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협찬을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택배가 다 왔습니다. 아, 진짜 일단 언박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우, 택배 아저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들어와. 체크. 우선 1차 언박싱을 끝냈습니다. 아, 진짜 언박싱도 너무 힘들다. 근데 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보면 블랙 바가 일단 마지막에 열었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보면 스쿼트 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 롱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가 접이식 벤치라서 사실 집에서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넓혔을 때 상당히 또 길어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인클라인으로도 조절할 수 있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깨 운동할 때 앉아서 프레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보면 플레이트는 5kg짜리 2개, 10kg짜리 2개, 20kg짜리 2개까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옆에 거는 덤벨용입니다. 덤벨용 2kg짜리 4개, 그리고 1.5kg짜리 4개, 1.25kg짜리 4개.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가면 한 10kg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홈짐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한번 언박싱까지 한번 해봤고, 이제는 운동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출발. 자, 이제 홈짐 세팅이 다 됐습니다. 더스크 렉에서 홈짐을 협찬을 해주셨고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체크! 지금 해볼 운동은 우선 스쿼트를 스트렝스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핸드스탠드 푸시업, 데드리프트, 가볍게 해서 데드리프트를 진행을 할 건데, 데드리프트는 바닥에 닿지 않고 루마니안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너무 루마니안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루마니안식으로 하고, 그리고 런지, 이렇게 세 가지 동작으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런지 같은 경우에는 바벨을 사용하지 않고 덤벨을 사용해서 조금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몸 풀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체크! 방금 스쿼트를 마쳤습니다. 그냥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중량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올렸는데 70, 80, 85? 80, 85 이 정도인데, 아, 제가 들던 무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는 무게를 많이 안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힘들고요. 지금 이제 조금만 호흡 고르고 매트콘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은 개수를 15개, 10개, 5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핸드스탠드 푸시업 15개, 데드리프트 15개, 그리고 런지 15개. 런지 같은 경우에는 덤벨을 2개를 들고, 그리고 데드리프트도 무게를 조금 가벼운 무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좀 쉬었다가 세팅해 볼게요.
운동을 마쳤습니다. 진짜 진짜 힘들다. 운동을 어디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면 힘들어요. 아, 집에서 하니까 모든 무게를 드는 거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운동 능력을 다 발휘 못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준비한 요런 도구들을 사용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협찬을 해주신 우리 더스트랙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요 기구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운동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설명에 자세히 부분을 보시면 이 더스트랙의 스토어도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요즘에 몰골이 많이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